오케이. 보성처럼 그러니까 용감하고 건강해가지고 보성이에요. 쟤요? 네. 멀쩡했던 애가 밥도 잘 먹고 그랬던 애가 어느 순간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너무 크게 상처가 나가지고 약간 얼굴이 아픈 뒤로 네. 좀 소심해진 것 같아요. 피가 이렇게 줄줄 흐르더라고요. 안 보니까. 왔어요, 왔어. 왔어요? 응. 오, 들어왔다, 들어왔다. 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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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! 암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암종에 걸렸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좀 처참하게 아이가 이렇게 많은 고통을 갖고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.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나도 저런 종양대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. 그 외에 뭐 먹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적인 부분들, 그다음 청결 상태에 따라서 길냥이들은 사실 굉장히 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집에서 보호자들의 돌봄을 받는 반려묘에 비해서 훨씬 더 짧은 수명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죠.